전두환 씨가 집권한 기간 기업과 단체에서 걷어들인 돈은 확인된 것만 9,500억 원입니다. 비자금 전체 규모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. 지난 1989년 출판업을 시작한 장남 제국 씨는 독립 생계를 꾸린다고 주장해왔습니다. 전 씨가 운영하는 회사 가운데 음악 관련 출판사인 음악세계 법인 등기엔 부동산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. 실제 어떤 사업을 했을까? JTBC는 이 회사가 지난 2019년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대형 부동산 사업을 추진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32쪽짜리 사업 계획서입니다. 5만 평 토지를 2천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썼습니다. 20층 아파트 11개동을 개발, 분양한다는 계획, 즉 시행사로 들어간다는 겁니다. 음악세계는 사업 자체에 입을 닫았습니다. 혹시 음악세계가 부동산 사업도 하시나요? 아니, 저희 출판사입니다. 저 이거 찍지 마세요. 네? 당시 사업 토지 비용과 공사비까지 총 7,500억 대출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. 이자 비용만 1,400억으로 분석했습니다. 하지만 리스크 없고 분양 초기 완판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했습니다. 예상 총 매출은 1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. 전 씨의 한 측근은 계획만 했던 거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. 서점만 해가지고 지금 빚을 갚기가 너무 힘드니까 뭐 이러저러한 사업을 모색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. 해당 토지를 소유한 베트남 업체와 전 씨 측이 맺은 합의서도 입수했습니다. 지분 투자로 합작 법인을 세우기로 했습니다. 전 씨 집을 찾아갔지만 답이 없었습니다. 없어서 뭐 납부할 재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그 사람을 보고 자꾸 괴롭힙니까? 지난 2013년 제국 씨가 추징금을 완납하겠다고 약속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. JTBC 정혜성입니다.